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부양란 난초여행 물주기 34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부양란 난초여행 물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엔시클리아 디크로마 멋있죠? 올해도 확실히 어김없이 올해는 조금 일찍 피었습니다. 꽃이 작년 지난해보다 조금 일찍 피었는데 올해는 꽃대 두 대를 해가지고 저 앞에는 세 대를 해가지고 쭉 올라오는데 아주 멋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향도 조금 이하는 어련하게 그렇게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루 인디고. 블루 인디고는 가스겔리아 하나하고 가스겔리아나 하고 여기 퍼프라타 하고 두 개의 교배종이에요. 교배종이라 가지고 향은 아주 여성스럽고 우아한 그런 향이 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난초 이래 가지고 대형 가틀리아들이 착황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우리 저희들이 지난해 해가지고 분주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라 그래도 저희들이 분주를 하고 그냥 모주기 때문에 계속 대주를 가고 있는 아이들이요. 올해는 저기에 꽃집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가 나오면은 꽃집 꽃대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죠? 저쪽에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저희들이 대형 카틀리아들이 꽃집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짜 오키드 쇼를 안 했으면 제대로 감상하실 수 있게끔 안 했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난초들이 다 이래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넥스들이 우렁차게 안 했습니까? 지금 또 새로 신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그 나비아타 누브라 뭐 다 이래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안 했습니까? 저쪽에 저 큰 건 잎이 큰 거는 온시디움인데 저희 집에 오신 완제가 벌써 이래가지고 한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꽃을 합니다 안 피는 내년에는 꼭 꽃들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 엔시클리아 디크로마 여기 이제 쭉 이제 이래가지고 꽃들 세 개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 안 있습니까? 이래 그 보통 보면은 그 워커리아나하고 그 노빌리오하고 지금 외국 그 브라질에서 수입했던 세미알바들하고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은 꽃들 피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래가지고 조잡스럽게 아니십니까? 뭐 조잡스럽게 빨리 조급하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게 발부를 완성시켜가지고 제대로 아니십니까? 되는 것들을 해가지고 소비자 곁으로 갈 수 있게끔 아니십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꽃들 지금 한참 기르고 있습니다. 올해 신화 한 발부를 더 받고 세미알바들은 요는 세미알바나 이래가지고 아말리아 같은 아니십니까? 요런 아이들을 지금 한 발부를 더 받고 있는 거예요. 한 발부를 더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아마 이런 아이들은 다 대화가 되겠죠. 그죠? 지금 그 아이들이 거의 지금 그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들도 발브가 완성이 돼가지고 요런 아이들은 여기 보이시죠? 요런 아이들은 꽃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은 요런 아이들은 지금 물을 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물을 안 주고 하고 저희들이 난초 여행 물주기 할 때 아니십니까? 보시면은 난초가 이 정도 돼 가지고 뿌리가 이래 가지고 그 원 발브가 이 정도 살이 찌고 나면은 물을 점차 조금 줄여 가지고 물을 안 주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셔야 이래 가지고 꽃들이 또다시 물을 줍으면 또다시 신화가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을 안 하시려고 하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서 지금 난초들이 자랐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 정도 아니십니까? 여기에 발부 올해 두 발부를 받았는데 요거 정도 아니십니까? 발은 어떠면은 이제 물을 안 주고 조금씩 줄여가면서 기다려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이제 또다시 줘버리면은 또다시 신화를 믿어버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물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도
지금 저 요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물을 안 줍니다. 이게 밑에 약간 밸브가 있으면 볼록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 스스로 알아서 힘을 받아가지고 나오게끔 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끄는 아이들만. 만약에 난초가 요 정도, 여기에 보시면은 요 정도, 요 정도로 해가지고 잎이 아직 덜 펴지고 요 정도로 되어가 있다 싶으면은 물을 한 번 더 주셔도 될 거예요. 더 주셔가지고 물을 가급적으로는 아니십니까? 많이 주지 마세요. 조금씩, 저녁에 조금씩 주셔가지고 발브를 키워가지고 서늘해지면은 발브를 키우면서 가는데 지금 또 물을 줘버리면 영양이 넘치면은 또다시 신화 또 밀어버립니다. 너무 또 물을 안 주도, 뭐, 물을 많이 줘가지고 뿌리를 망가진 상태에서, 그래 있으면은,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있으면 또다시 진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물을 조금 주셔야 될 겁니다. 여기 오늘은, 저희들은, 오늘 34차는 저희들은 물을 주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되도록이면은, 오늘은 저희들은 물을 안 주고, 되도록이면은 저쪽에 다른 도시에서는 부산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비가 조금씩 오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 온다고 해가지고 아직 부드러운 송잎이 있는 걸 갖다 비를 맞으면은 탄저나가 오거나 안 그러면 잎이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니었으면 잎이 반듯하게 피해질 때까지는 그 물을 되도록이면 안 주시고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기다리셔야 잎이 반듯하게 피해지고 아니면 제대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잎이 힘이 반듯하게 들어갔을 때 아니었습니까? 물을 주는 것이면은 얘들이 잎에 탄저도 안 오고 정확하게 아니었습니까? 탁탁탁탁 이래가지고 다 쬐가는 거예요. 저쪽에 다 한번 봐보세요. 발부. 아직도 지금 이거 발부들이 신화가 이래가지고 자라가지고 꽝꽝하게 자리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요런 아이들은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되고 요런 아이들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빼꼼하게 내다 보이죠. 이런 아이들은 발브가 잘 자라지만은 요거는 혹시 꽃대가 될지 모르니까 아닙니까? 꽃이 되든 신화가 되든 결정일지 때까지 저희들은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주지 않고 만약에 신화가 되면은 조금씩 안에서 주면 신화가 쭉 커지고 올라오고 꽃이 되면은 뭐 꽃이 되는 대로 또 이래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되도록이면은, 요렇게 됐을 때, 물을 이제 요 정도 되면은 물을 한번 주셔도 될 거예요. 주시면은, 밟고 신하고 안으니까 빵, 순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시원해지면 잎이 완성이 되고 나서는 물을 안으니까, 뭐, 어디서 자기들이 끌고 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 공중습도나 이런 걸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뒷백이 그렇게 안쪽으로 지면서도 안으니까, 요 아이들은, 굉장히 아니십니까? 자기들이 이제 주위 습도에 의해서 아니십니까? 살을 많이 찌우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저희들은, 대한민국에서 부양란만큼 물을 안 주기로 악명 높은 농어는 없을 거예요. 저희 거의 부양란에는 거의 물을 안 주고 자기 자력으로, 이 공중습도나 이래가지고, 제가 물을 어떻게 한번 주는 그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한 방울도 아니십니까? 바깥에 흘려보내지 않고 아니십니까? 그냥 그대로 아니십니까? 다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저 대형 카틀리아도 쳐다보면은 잎이 쭈글쭈글합니다. 쭈글쭈글하고 뭐 번식이 되든 안 되든 아니십니까? 일단 죽이지 않고 아니십니까? 저희가 해갈 수 있는 아니십니까? 그런 이제 방법으로 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물을 좀 적게 주고 휴대를 꽁꽁 눌려가지고, 물을 한번 주게 되는 것 때문에 숫대 속에 적은 양이 오래까지 머물 수 있게끔 했습니까? 그렇게 꽁꽁, 숫대는 꽁꽁 심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숫대는 이 쳐다보면 바닥바닥 소리 납니다, 이게. 언제든지. 오늘 날이 약간 습하기 때문에 그런데, 숫대 물을 안 준대, 저번 주도 거의 물 안 주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난초들은 물을 안 주면 죽겠죠, 그죠? 결국 죽겠죠. 그런데 어떤 시기에서 주는가 따라서 아니십니까? 최고로 좋은 타이밍은 본인 스스로, 구독자님이나 이런 시청하신다면 시청자분들 아니십니까? 본인 스스로 아니십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해결점을 꼭 부양 방식이 옳다, 내 방식이 이래가지고 내가 옳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래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조금 일말의 참조만 주실 뿐이지, 제가 옳다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최고로 잘 기르는 환경을 저희들이 해주는 유튜브인들이 해주는 그 방식을 해가지고 조금 참조를 해가지고 본인만의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저희들 이제 제가 이제 기르는 방법은 부양토분에 그죠? 여기 보시죠. 부양토분에 부양 그 식재 부양에 있어서 A4에 식재를 해가지고 최고로 좋은 명품의 난을 꽂아가지고 이걸 죽이면 안 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항상 노심초사. 진짜 정말 아니겠습니까? 부양토분은 명품 토분이에요. 이게 저 일본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저희 재질을 더 아니겠습니까?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견고하게 만들고 아니겠습니까? 통기성이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일본보다 여기 통기성이 더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써보신 분들은 아 진짜 부양토분이 좋구나 아니겠습니까? 일반 향간 그 독일 토분 있는 토분은 이 토분에다가 아니겠습니까? 항토 물내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기 통기성이 이런 식으로 통기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에 저희들이 우리가 최초로 아니겠습니까? 이래 부양토분 수제작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 아이들도 진짜 그 원종 카틀리아를 심으면 최고로 잘 자란 아이들이에요. 여기도 뭐 이래가지고 뭐 그 항상 저희 부양에는 이게 지금 이제 또 올해 2차 신화가 이 정도 자랐습니다. 2차 신화나고 3차 신화 나는 아이들도 멋지게 또 자라고 있고 항상 요 아이들이 이제 완성돼야 12월 달에 이제 꽃이 멋지고 예쁜 꽃들이 피겠죠. 그죠? 요 위에도 부작도 아니었습니까? 했는데 부작은 살이 안 찝니다. 살이 안 찌고 그냥 배짝 말라가지고 나중에 꽃도 나중에 조금 찌그러지고 이제 이렇게 피해가지고 요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꽃이 될까요? 신화가 될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빼적빼적 내다보고 있는데 꽃이 되리라 하는 걸 기대하면서 아니었습니까? 요 아이는 꽃이 카오카미하고 싱크엔 테나리오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꽃이 이대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 밟아줬죠. 여기도 지금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꽃인지 신한지 2차 신한지 또 모르겠습니다. 뭐 또 한 번 더 이제 믿어봐야죠. 아직까지도 지금 꽃이 나오리라는 크게는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꽃이는 기대는 아직까지는 8월달 아니에요. 8월달에 나와가지고 10월달에 꽃이 피어버리면은 저희들은 12월달에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전시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이게 한 바구리 생깁니다. 그렇죠? 야, 빨부들 진짜 튼튼하게 아니십니까? 다 빵빵하게. 아, 여기에 폴리아가 아니십니까? 멋지게. 야, 올해 내년에 그 12월 달에 물방울 아니십니까? 멋지게 피겠습니다. 폴리아 입장이 15cm, 거의 20cm 가까이 되어버리네요. 폴리아가. 저 아이들도 뭔가 모르겠는데 아니십니까? 꽃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죠? 꽃대가 밀어내죠. 꽃대가 저 아이는 꽃이 거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많이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이게 꽃이 되리라는 거는 상상도 해보지는 생각은 없는데 조바심이 아니십니까? 꽃 이야기를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아직까지 제가 나는 걸 봐서는 이게 꽃이 아니고 신화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기대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화로 거의 돌아갈 겁니다. 올해 전지는 원만은 15개에서 새 신화가 16개 났는데 올해 또 2차 신화가 있습니까? 2차 신화가 8개가 더 붙었습니다. 와 진짜 정말 아니십니까? 뭐 이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잡초지 우크라나입니까? 멋있죠? 그죠?
여기 우리 전에 이래가지고 난초 여행 안 했으면 처음 때부터 했습니까? 방송해가지고 물주기 했던 아이들 이제 지금 신화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올라오는 신화 일곱 개 올라오고 이쪽에는 신화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쪽에는 조금 작게는 일곱 개인데 요 아들도 발부가 무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또다시 아니십니까? 크게 필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아이들도 뭔가 조금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안 했으면 저희들이 움직이는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움직이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꽃이 될지 신화가 될지 아직까지 뭐 그거는 미지수지만은 이게 한 개씩 안 있으면 꽃이라도 피어주면 참 좋을 건데 그죠? 발브들 다 했습니까? 막 빵빵하게 왜 이럴까? 정말 저 올해는 보람을 느낍니다. 한번 봐보세요. 곧 꽃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엘드라도 한번 봐보세요.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엘드라도. 야, 멋있습니다. 꽃이 정확하게 안 있습니까? 쉬어 보니까 꽃이 21송이 피었습니다. 21송이. 제가 이거 심을 때그 20송이 피운다고 안 했으면 약속을 했는데 한 송이는 보너스로 달아주는 것 같습니다. 잘 길러줬다고. 멋있죠? 향이 뭐 끝내줍니다. 엘도라도라도 여기에 플라메어가 아주 멋지게 드는 그런 예, 그 엘도라도입니다. 이게 수태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양이에요. 이게 지름 30cm 되는 토분이에요. 토분에 크게 심었다고 해가지고 수태 많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꽃은 안 피는 게 아니고 관리 방법에 따라서 있습니까? 꽃은 아주 잘 피고 예쁘게 자연스럽게 잘 피어준답니다. 이렇게 부양 방식대로 한번 열심히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구독하셔가지고. 이래 때부터 아니십니까? 쭉 이래가지고, 그래나 난초 여행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 아니십니까? 물주기를 쭉 해보시면은 틀림없이 아니십니까? 이게 이 다발에 이제 꽃들 피우게 될 거예요. 하여튼간에 올해는 다 우크라이나들이 다 작황들이 굉장히 다 좋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들이 너무 이래가지고 많이 커가지고 얘네들이 감당이 안될 정도로 아니십니까? 막 너무 많이 커지면 그 두께가 굵어져 버리니까 저도 아니십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게 이것도 한번 쳐다봐보세요. 이게 지난해 올해 신화 난 것만 해도 아니십니까? 한 10개 이상 붙었어요. 이게 조그만하게 세쪽 네쪽씩 이리 떼는다면은 이게 커가 가는 거는 힘들지만은 20쪽에서 이래 가지고 20쪽에서 40쪽 가는 거는 1년 만에 아니십니까? 20쪽에서 40쪽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되드러기면 아니십니까? 분초하지 마시고 아니십니까? 되드러미 크게 큰 대지로 한번 길러봐보세요. 길러보면은 꽃도 크고 모든 게 아니십니까? 다 좋아질 거예요. 이게 여기에 제대로 보면 몬테아줄 아니십니까? 이게 우리 부작인데 아주 멋있게 그것도 부작 아니십니까? 알맹이 동글동글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새로 올해 하나 더 나가지고 지금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형태를 잡고 있고. 또 지난해에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어딥니까? 하나 건졌다는 아니었습니까? 꽃 정말 좋은 꽃 신권 테나리 아니었습니까? 고 아이들 마늘의 빛꽃대 하고 아니었습니까? 그리 이제 했던 아닌데 신권 테나리를 정확하게 닮아 나와가지고 다 부작들은 아니었습니까? 여기 한번 뿌리 한번 봐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붙어가야 아니십니까? 모든 영양분을 아니십니까? 다 흡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뿌리가 바깥으로 나오면 빨리 이래가지고 물 주고 나면 공중에서 양사방이 되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거든 빨리 말라버리고 빨리 부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신화들이 멋지게 아니십니까?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봐보세요. 그죠? 그렇다고 부양에서 아니십니까? 보약 삼삼.
이런 걸 다리 가지고 물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간혹 이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요것도 도쿄 넘버 원 아니십니까, 그죠? 이래 분에 올려가지고 했던 건데, 분에 올려도 한번 쳐다보면 분을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저희들은 뿌리가 하나도 바깥으로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떠다니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분만 딱딱딱딱 붙어가지고 뺑뺑뺑 돌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거기에 전진이 하나 둘씩 네 개네 네 개 붙었습니다. 네 개 붙었는데 하나도 이제 뿌리 이탈하지 않고 아니십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 이탈하는 아이들은 여기 있네. 말 안 듣는 아이 맥시마 세미알바입니다. 야, 이 아이들도 번식하기 시작하니까 아니십니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아니십니까? 번식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저희들은 이게 난초 여행을 하면서 항상 보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 믿고 아니십니까? 부양 믿고 잘 따라오셔가지고 결과물이 항상 좋다는 거 저한테 매일 전화나 문자를 오셔가지고 해가지고 진작 왜 이런 방법을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래가지고 하는 걸 정말 들었을 때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아, 여기도 반듯하게 아니십니까? 진짜 잘 자다네. 예쁘게 잘 자다네. 그죠? 아마 이 12월 달에 전시회 때 꽃 피면은 아니십니까? 이게 진짜 하나의 작품. 저 혼자 보기는 정말 아까운 그런 작품이에요. 여기에 하늘에 오셔가지고 그 모두 다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지나오다가 봤는데 몬스테라 아니십니까? 몬스테라 꽃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꽃이 피는데 저도 꽃은 제가 두 번째 인자이라가지고 봤는데 꽃들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몬스테라 꽃 아니십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몬스테라 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두 개 몬스테라 꽃이 이렇게 피는데 안에 시방인데 시에다 아니십니까? 무늬가 저렇게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 왔는데 나중에 씨를 채취해가지고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저기도 씨앗에도 분명히 그게 들겠죠. 무늬가 들겠죠. 그죠? 씨앗에서 번식을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몬스테라 입장이 거의 한 장에 1m씩 되었습니다. 1m 되고 여기 우리 알로카시아도 한 장에 1m가 되었습니다. 1m가 좋게 넘었습니다. 1m가 한 1m 한 10 정도 되었겠습니다. 확실히 안에 온실 안이 좋기 때문에 막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걸 뭐라 그러더라? 베고니아, 이 베고니아 저희들이 번식을 많이 시켜 놨습니다. 여기도 하나같이 아니십니까? 워크라나들이 쭉쭉쭉쭉 이래가지고 막 확 이래가지고 알맹이들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굵어져가지고 부양에는 어떤 분 전화 와가지고 왜 심벌에 부양에 워크라나를 판매를 안 하는 건데 저희들 한참 자라고 있는데 여기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조금만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이게 발버가 완성이 되고 나서 아니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나 고객분들이 아니십니까? 안전하게 꽃들 피울 수 있게끔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이래가지고 키워가지고 아니십니까? 아마 9월 말이나 10월 달부터 하면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마 이래 심벌에 발버가 굵어진 다음에 꽃대가 나올 무렵에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판매 분양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여기에 안에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다 장난들이 아니에요. 이게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게 한 화분에 보통 30개, 20개, 뭐, 이렇게 발부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신화난 아이들이 뭐, 어떤 거는 10개, 15개에서 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 저기서도 계속 안 있습니다. 지금 꽃들을 밀어내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부양에 올해 저희들이 뭐 따로 영양제 주고 뭐 이렇게 안 했는데 하지를 않았는데 꽃들이 아니십니까? 꽃들이 이렇게 뭐 잘 나니 예쁘게 펴주고 아니십니까? 이러니까 저도
뭐, 감동할 뻔입니다. 여기에 지금, 요는 아이들은 내가 지금 나오는 게 이게 보이시면 꽃대 같은데, 여기에 우크라이나는 뭐, 이게 대형 카틀리아지 우크라이나겠습니까? 제 이게 손입니다. 한 포미는 이제 넘었습니다. 그죠? 30cm 정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크는데, 이게는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카틀리아 아니었습니까? 카틀리아입니다. 여기에, 그 대만에서 수입을 했는데, 알바하고 라벨로이드하고 아니었습니까? 이 했는데, 이게 알바가 카틀리아 돌로사 그 피가 들어간 아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놨으니까 아니었습니까? 이게 라벨로이드는 맞아요. 맞긴 한데, 라벨로이드 꽃들을 피는 것 때문에, 정말 꽃들은 예쁘게 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저희들이 밑에 잎에 보면은 이게 전형적인 카틀리아 형식으로 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우크라이나라고 해가지고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대만 사람한테 속은 거죠. 속었기 때문에 대만 품종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가지고 대만 품종들은 저희들은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아예 구매를 안할 거예요. 향후 한 3, 4년 동안 대만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실생 모종들이 들어가, 이 이후에 이전에 들어갔던 아이들은 거의 다 카틀리아 교배종을 모주로 사용해가지고 꽃이 피면은, 카틀리아 교배종이에요. 지금 나오는, 저, 대만에서 들어오는, 샘의 알바도 막 거의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 그런 경향이 많이 섞여가 있어요. 섞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덧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지금, 뭐, 거의, 30분을, 뭐, 거의 왔다 가는데, 요 안에 보면은, 가스렐리아 하나고 퍼프라타가 교배된 블루 인드고, 그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예쁘죠? 향은 진짜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향입니다. 지난해에 요 아이들을 좀 많이 판매를 해가지고 올해 하나 남았는데, 앞에 꽃이 피는 쪽으로 다 있습니까? 이미 뭐 예약이 끝나버려 가지고, 예약이 끝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또 내년에 또 한쪽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저는 아이들을 자꾸 조금 이래 가지고 또 분주를 키워가지고 분주를 해야 되는데, 엔시클리아 디크로마입니다. 꽃들이 많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는 대형 카틀리아입니다. 대형 카틀리아. 저기도 키가 큰 아이인데, 제가 넘어가지는 못하고 카메라를 살짝 당겨 보겠습니다. 그죠? 예쁘죠? 지금 날씨도 더운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부양 믿고 아니십니까? 난초 여행 물주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은 또 날씨가 꾸리꾸리 해가지고, 지금 비가 오려고 하는데, 물은 되도록이면은 그 많이 주지 말고 1cm, 2cm 정도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주셔가지고, 밸브가 완성되면은 어느 정도 기다려 주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 하고, 다음에 모지라는 거는 또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방송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 33차 난초 여행 물주기 여행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